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63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은 441명, 해외 유입은 22명을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50분간 접견하면서 한일 관계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 변형에 매우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에도 굳건한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미국 측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미가 공동의 포괄적 대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제 한미약품의 호중고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를 국내 33번째 개발 신약으로 허가했습니다. 롤론티스는 고형암 악성 림프종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받은 환자의 중증 호중구 감소증의 기간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호중구 감소증은 백혈구 중 40에서 70%를 차지하는 호중구가 비정상적으로 감소해 감염에 취약해지는 질환입니다. 이 약은 한미약품의 첫 번째 바이오 신약이며 이 약에는 체내의 바이오 의약품의 약효 지속기간을 늘려주는 한미약품의 플랫폼 기술 랩스 커버리지가 적용됐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스피 상장 첫날인 어제 상한가로 직행하며 화려하게 증시에 입성했습니다. 잠재력을 인정받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빠른 시간 내에 장티푸스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상업화하며 신약 역량을 증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과 mRNA 플랫폼, 면역 증강제 파이프라인 등 신규 사업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에서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폐렴 구균 백신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폐렴 구균 백신은 1회 접종분 가격이 $300, 우리 돈 34만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프리미엄 백신인 만큼 상업화할 경우 얻는 이익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디지털 콘택트에 적응하지 못하는 회사는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표는 어제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국제 비즈니스 컨퍼런스 기조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표는 또 코로나19 시대이지만 사람들이 서로 만나려는 수요는 변하지 않았다면서 변하는 것은 서로 만나는 방식이 디지털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융과 일상을 더 편리하게 연결하고 혁신하는 게 관건이라며 디지털 콘택트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는 금융회사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셀트리온, HLB 등의 공매도 잔고가 최대 7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는 1조 2,774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45.2%나 급감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학개미 운동으로 개인 투자자가 900만 명 이상 급증하며 한국판 게임스토어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커지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외국인 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리스크 회피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등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에 대해 공매도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2부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